최근에 한전 기술하고 좀 이슈가 있었죠. 한전 기술이 한전 잘 삽니다. 원전이라는 거는 정부 정책 기술이에요. 유출을 할 수 없어요.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매각 안 되겠죠. 그러면 국내 동종 업계인 원전 업종 기업에 매각이 될 예정인데, 한전 기술이 왜 갑자기 매각으로 나왔냐 이걸 좀 살펴보면은, 한국전력이 지금 매출 손실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럼 이걸 메꾸기 위해서 한전 기술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를 매각을 하겠다. 같은 업계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회사 한전 기술을 14%를 매각 계획이다. 지분 65% 중에서 최대 주주 요건만 남겨놓고 나머지 14% 564만 주를 매각하게 됐다. 아직 매각 방식과 시기를 정해지진 않았다.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시너지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들이 있다. 한전 KPS, 현대건설이라든가 가능성들이 있겠죠. 일단은 한전 기술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근대적인 부분들은 팀코리아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것들이고, 한전 기술과 두산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일타 쌍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